볼건 메타버스와 NFT밖에 없는 건가요? 네. 네. 네 뭐 채널 돌리면 다 그 얘기만 하고 있고 네. 우리 채널 안에서도 그러고 있고 이게 아, 시장의 지금 현 상황인 거죠? 그렇죠. 사실 네. 조금 뭐 건설기계라든지 이런 좋은 이벤트들이 떴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의 움직임이 가지는 않습니다. 그쵸.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수급이 붙여지고 이제 좀 급등이 나오는 쪽으로밖에 좀 얘기를 드릴 수 없다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네. 그래도 일단은 가는 섹터가 그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볼 그래요.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일단 버킷 스튜디오를 좀 선정을 했는데 네. 사실 이제 초록뱀이 던진 공에 이제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다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초록뱀이 대규모 유증을 좀 진행을 했는데 그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죠. 그래서 이제 자금을 좀 유상증자 부분에서도 그래도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 게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인데 버킷 스튜디오가 일단 그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초록뱀 미디어가 이제 NFT 쪽으로 사업 쪽을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좀 확대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 부분 좀 기대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오늘 또 이제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감독에 또 이제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. 뭐 부상 중이라고는 하지만 오징어 게임 자체가 워낙 좀 핫하게 또 이제 진행이 됐다 보니까 후속편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같이 붙여주면서 두 가지 이벤트가 좀 같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 부분 좀 기대감이 많이 붙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장 자체가 뭐 NFT랑 메타버스 쪽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. 뭐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로블록스가 그렇죠. 또 간밤에 또 엄청나게 또 급등이 나오면서 또 시장에 또 주도하게 됐고 또 오늘 같은 경우 NFT는 계속적으로 좀 사실 신사업적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대기업이나 이런 테마 자체가 또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쪽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앞으로의 활용도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앞으로의 대체 투자로서 상당 부분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관심도들이 좀 같이 붙어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그러면 버킷 스튜디오 매매 전략은 어떻게 좀 우리가 구상해 보면 좋을까요? 사실 이제 제가 선정했을 때보다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요. 그렇죠.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 이벤트 자체가 상당 부분 좀 지속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기대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.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가는 종목군들이 정말 강하게 갑니다. 뭐 게임빌이라든지 뭐 위메이드라든지 네, 네. 이런 쪽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강한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렇다고 지금 뭐 당장 무조건 매수하셔라라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기에는 너무 지금 많이 올랐어요. 그렇죠. 네. 하지만 이제 조금 뭐 눌림목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한 번에 더 접근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분명 급등한 종목들은 또 이렇게 조정을 받는 시기에 꼭 거치기 마련이니까 네. 그때쯤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